자, 볼을 살려내고 이영재가 자,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. 잘 연결됐어요. 이현식이 선방으로 김승대 가슴 트래핑 떨어뜨렸습니다. 김승대 살짝 밀어줍니다. 슛! 골! 고무현 선제골! 강원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. 고무현의 선발 출전. 야, 이 카드가 성공했네요. 일단 김승대 선수가 잘 빠져들어가고 컨트롤도 잘해놓은 이후에 고무현이 빠지는 공간에 킬패스. 고무현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면서 올 시즌 또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고무현의 선발 카드 오늘 적중시키는 김병수 감독입니다. 자, 여기서 이걸 잘 떨어뜨렸거든요. 자, 그리고 돌아 안쪽으로 파고드는 선수에게 주고 슈팅이 정말 간결하게 딱 들어갈 곳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. 일단 이 라인을 김승대 선수가 잘 탔고 여기서도 빠져들어가는 고무현의 슈팅이 딱 때리기 좋은 패스가 들어왔고 네. 고무현 선수는 지체하지 않고 가까운 포스트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올 시즌 성남의 골문을 고무현의 발끝으로 열어내고 있습니다. 네. 고무현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.